ourselves that we lost. The chances I gave you, I never complained, it's true. The nights you didn't call, did not come home at all. Who's gonna hold your hand in the dark? Who's gonna warm your cold, cold heart? Not me, it's not me. 오늘은 조선의 왕과 조선 왕실의 본향 전주로 여행을 왔습니다. 저녁 시간에 열리는 전주 문화재 야행이라는 행사에 초대되어서 왔는데요. 전주 문화재 야행은 2018년 문화재청이 선정한 전국 야행 중 1위를 차지했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올해 꼭 가봐야 할 야간명소 백선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야행을 체험하기에 앞서 낮 시간에 잠시 시간이 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전주의 숨은 명소를 몇 곳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주로 와서 처음으로 찾은 곳이 바로 여기 전라가명이라는 곳입니다. 조선시대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관할했던 관청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40여 채의 건물을 거느린 웅장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소실되었는데 올해 그 일부를 복원하여 재개장을 하게 된 곳이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도보로 10분 정도면 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주에 오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청연루라는 곳입니다. 조금 뒤편에 보시면 한벽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한벽당의 풍경을 한벽청연이라고 해서 전주 팔경으로 손꼽는데요. 청연루라는 이름 역시나 거기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교각의 모양이 무지개 모양을 하고 있죠. 저런 형식의 다리를 홍교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벌교 홍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주 시내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치명자산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전주분들만 아는 숨은 명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주에 오셔서 전주 시내의 전체적인 뷰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찾아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여기는 야경이 볼만하다고 하니까 밤에 야경이 보시고 싶은 분들도 여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여기 바로 앞까지 올라올 수 있어서 차에서 내리면 약 5분 정도만 걸어 올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 아주 편리하니까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경기전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전주 야행의 메인 행사장인데요. 여기가 사실 1년에 두 번 정도 행사가 벌어지는 전주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오늘 처음 행사에 참가해 봤거든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어떤 행사가 벌어질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요? 경기전 사람들이라는 행사던데 이 행사가 어떤 건지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기전 사람들입니다. 네. 경기전. 이번 안에 들어와서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10시에서 지금 3시까지 저희랑 집집별로 이제 체험을 하나씩 하거나 네. 역사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갑니다.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콜라! 가위바위보! 왜 맞는 거야 이건? 아, 그래. 제가 소문 듣고 왔는데 관상을 그렇게 잘 보신다고 하시던데. 아, 관상 보기 전에 네. 조건이 있어. 또 조건. 경기 전에 네. 이 제기차기 신이거든. 하나, 둘, 셋, 아홉, 400개, 10개. 자, 오케이. 5개 살 수 있죠. 자, 시작하세요. 도전. 자, 도전. 5개. 하나. 이 눈. 이 눈 끝이 가늘고 길게 이어져 있어. 이분을 보면은 여기 이제 가늘고 길게 이어져 있어요. 그런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 여기까지. 주름이 있다는 건 이게 있다는 거.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을 관상에서는 이제 봉황의 이 뭔 개소리야? 이 봉황의 눈을 대표적으로 어떤 분이 가졌느냐 한번 맞춰보시오. 아, 경기전과 관계는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 그렇소. 태조 이성계가 바로 이 봉황의 눈을 가지고 있어. 가늘고 길게 이어서 이런 사람이 대체로
나중에 명예도 주위에 항상 사람들이 따르고 그리고 어느 집단에 있더라도 쉽게 눈에 띄는 아주 그런 좋은 눈을 가진 그런 관상. 진짜요, 진짜. 예, 똑같은 말 항상 반복하시는 거 아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그럴까, 아, 다 아이고. 느낌이. 자, 이제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즐겼네요. 뭐 다른 체험도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경기전 사람들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들어 있다. 그리고 대나무는 물이 붙으면 타닥타닥타닥. 지금 체험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왕가의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선의 왕들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용이 직접 만나고 있다는 그 얘기처럼 대단한 체험이었구나. 여기서 조경이라는 뜻은 경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헐시고 철시고지와 나루네 철련 전주만 만세라.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코스는 좀비 실록이라고 하는데 아주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겠습니다. 싸늘하구만. 뭐야? 여기가 화살표가 저기. 어디야? 화살표가 여기서 어디로 갔지? 끊겼다. 여기는 3번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책이잖아. 멈춰라! 우와, 진짜 실감 난다. 편히 잠도 서서. 이제 이것으로 전주 야행을 마쳤는데요. 아까 완전 넘어져가지고 완전 무서워가지고 무섭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당황했던 막 몰려오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으로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여행과 체험을 다 마치고요.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